아, 나는 그냥 편안하게 술을 좀 즐길 뿐이다. 아니면 내가 좀 심한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애주가이신가요?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신가요? 안녕하세요. 똑똑한 뇌, 건강한 뇌를 위한 브레인튜브의 신경과 전문의 손유리입니다. 자, 여러분, 술 좋아하시나요? Yes! 네, 여기저기 많은 분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고 또 술에 관대하고 남에게 권하는데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한국의 음주 문화를 겪어본 외국인들은 기이하다, 크레이지 그 자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국 술 문화가 과음이나 폭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말술이나 술고래들은 막 치켜 세우고 술을 못 먹는 사람들은 알코올 쓰레기라고 얕보는 음주 문화도 있죠. 참고로 저도 알쓰입니다. 자, 이렇게 좋아하는 술의 다른 얼굴 어떤 게 있을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매일 13명이 술로 인해서 사망합니다. 연간 약 4만 건가량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고요. 살인이나 강도, 방화, 강간, 폭력, 상해 이런 강력 범죄의 약 30%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 나는 그냥 편안하게 술을 좀 즐길 뿐이다. 아니면 내가 좀 심한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애주가이신가요?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신가요? 자, 오늘은 애주가와 알코올 중독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루 한 잔의 술은 약이다 라는 말도 이전에는 있었죠. 이런 인식은 1992년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연구 논문에서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남부 사람들이 스테이크나 치즈 같은 이런 포화지방이 포함된 음식을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질환 사망률이 낮은 이유가 적포도주의 적당한 섭취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후에 여러 연구에서 와인 섭취량과 혈관질환의 위험의 관계가 어떤지를 봤더니 제2자형 거북, 소량의 음주는 오히려 허혈성 뇌졸중이나 당뇨 위험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고 약간의 술은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려졌던 것이죠.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소량의 음주도 여러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많은데요. 특히 2013년 온콜로지 연구의 음주와 암 발생과의 관계를 다룬 자료에서는 하루 한 잔의 가벼운 알코올 섭취도 구강암, 인두암, 식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직장암 이런 7대 암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뇌졸중 연구에서도 와인 한 잔씩 하는 게 심뇌혈관 질환을 보호할 수 있다는 통념과는 달리 소량의 음주를 한 사람들을 7년 이상 장기적으로 관찰했을 때는 전혀 예방 효과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과 이 부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암 환자 가운데 남성은 10명 중에 1명, 여성은 30명 중에 1명이 이 술로 인해서 암에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술은 마시지 않는 게 건강에는 가장 좋다는 것이죠. 술을 자주 마시지만 나는 중독이 아니고 애주가이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사실 병원에 알코올 문제로 오시는 분들, 가족들 손에 끌려와도 여쭤보면 가끔 반주로 한두 잔 정도 하는 게 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보통 애주가라는 거는 긍정적인 이미지고 알코올 중독자는 사회의 악 아니면 환자 같은 이미지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주가, 알코올 중독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알코올 중독의 여부는 단순히 술을 마시는 양과 횟수로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수준의 정도, 즉 남용, 그리고 신체적인 의존 정도 이걸 더해서 판정을 하고요. 내성과 금단 증상이 있을 때, 즉 갑자기 술을 끊었을 때 생기는 불안감, 초조, 손떨림 이런 신체적인, 심리적인 금단 증상이 발생한다면 심각한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코올 중독 검사로 자주 쓰이는 것이 WHO에서 개발한 오디트와 케이지가 주로 사용되는데요. 자, 그럼 간단하게 케이지 테스트. 첫 번째, 컷오프. 술을 끊거나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어노이드. 주변 사람들로부터 술을 마시는 행위로 인해서 비난받은 일이 있습니까? 세 번째, 길티.
술 마시는 행위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네 번째, 아이 오프너. 술 마신 다음 날 해장술을 다시 마신 적이 있습니까? 이 네 가지 질문 중에 예라고 대답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으시면요, 알코올 중독을 의심하고 음주 습관을 개선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함께 술자리를 해봐야 속을 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왜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면, 평소에는 전두엽 기능이 잘 이렇게 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가 음주로 인해서 이 억제 기능이 떨어지면 마치 고삐 풀린 말처럼 통제되지 않은 모습이 나오는 것 때문인데요. 이 말은 즉슨 사람은 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결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무조건 술을 거부하기는 힘든 경우도 많은데요. 술을 어쩔 수 없이 드실 때는 빈속보다는 수분이 충분한 이런 안주와 함께 천천히 드시는 게 좋고, 술 마신 후에 한 3일 정도는 금주가 필요합니다. 간 질환이 있거나 본인이 임신 가능성이 있다면 절대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술 드시고 필름이 끊기는, 기억이 날아가는 블랙아웃은 알코올성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 있고, 주변에서 함께 술 마시는 것을 꺼려하거나 조언을 자주 들으신다면 병원을 꼭 찾아서 전문의의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브레인튜브의 신경과 전문의 손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